안녕하세요. 저는 추다의 차지스의 보컬이자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추다혜입니다. 저는 20대에 배움의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. 민요와 연기를 전공하면서 계속 제 정체성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나라는 사람은 뭘 좋아하는 건지,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하고 싶은지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퍼포머에서 창작자로 변하는 그런 큰 계기가 있었어요. 그냥 싱싱해서 노래하는 추다혜였다면 추다혜 차지스에서는 직접 이제 곡을 만들고 또 노래까지 하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퍼포머에서 창작자로 변하는 그 계기가 가장 컸고,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태도, 시각, 그리고 여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또좀 딥하게 되게 고민했던 그런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굿을 보기 전에는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굿에 대한 편견, 선입견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굿이라고 하면 종교적이거나 혹은 무섭고 또 금기시되어야만 하는 어떤 장르라고 생각했는데요. 실제 제가 굿을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냥 정말 하나의 즐거운 파티였고, 그굿 안에서 무당이 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느껴졌어요. 노래, 연기, 춤이 다 접목된 장르이고, 굿을 의뢰한 사람 혹은 또 굿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무당의 행위로서 그들이 치유된다고 느껴졌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 바라봐질 것이 아니라 전통 예술로서 바라봐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느꼈고, 그 무당의 행위가 꼭 지금 우리가 예술가로서 관객을 만나는 그 지점과 되게 비슷했고, 그리고 예술적 가치로서도 높다고 느꼈어요. 그런 계기를 갖고 음악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무가라는 장르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되게 낯설고 좀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. 또 전통 예술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거를 뭔가 대중에게 펼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고 생각했는데, 저는 그 굿에서 쓰이는 음악 자체가 날 것의 느낌이 좋았고,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살리고 싶었어요.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무속 음악의 펑키한 무드를 관객들에게, 그리고 리스너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음악적 장르를 섞어서 만들었어요. 저희 앨범명이 오늘 밤 당산나무 아래서예요. 그 앨범명처럼 당산나무 아래서 굿판처럼 벌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저희의 공연이 600년, 700년 된큰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지면 정말 너무 장엄하고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닐까를 저희 멤버들은 늘 꿈꾸고 있어요.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계속 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 안에 있고, 그 과정 안에서 뭔가를 계속 창작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질리지 않는 근성을 만들어주는 게 음악 작업인 것 같아요. 음악이든 연기든 어떤 이 예술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되게 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관객들에게도 그게 소통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교감이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걸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노르웨이 가수인 오로라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합니다. 오로라라는 뮤지션이 음악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아티스트지만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맑아서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로라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나는 배우다. 뭐 나는 소리꾼이다. 뭐 이런 타이틀이 사실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때그때 원하는 것, 그때그때 재밌는 것을 계속 해 나가는 경계가 없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.